약간 하회 뭐야 탈춤 같기도 하고. 아 역시 메인 댄서다운 면모를 이렇게 보여주시네. 아 태권도 같아. 약간 이거 옷 상표 이것도 있지 않나요? 약간 이런 거. 네, 그런 네네. 앉아요. 아 죄송합니다. 아 저는 이 노래 포인트 안무는 역시 제목에 걸맞는 네. 아무래도 무릎을 꿇고. 어 뚝뚝 소리가. 제가 무릎이 잘 무릎이 좀 안 좋아서 조심해야 돼 이제. 연골이 많이 달아서. 자 말 그대로 이제 기도를 하는. 네, 아 여기 멋있죠. 네. 아 이게 멋있긴 하죠. 네. 아 이게 포인트 안무가 아닐까. 포인트 안무 맞아요. 포인트 네. 또 다른 안무 생각나는 거 있죠? 저는 이거. 네. 저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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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쓰러졌다. 일어서네. 어, 이루시, 이루시. 아, 하트 좀. 아, 오뚜기죠, 오뚜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러니까 요번 아, 슬라이. 네. 바닥에. 네. 땅 기술이 많죠. 땅 기술이 많아요. 현지 오빠 마이크. 어, 저 하나 더 있어요. 뭐요? 이렇게 많지 않은데. 그죠, 그죠. 아, 바닥에 눕기. 인트로 때. 역시 아, 여러 가지 역시 안무는 누워서 딱 시작해 줘야. 푸니엘 형은 네, 뭐 딱. 좋은 안무 없어요? 네, 방구 소리 난대요. 누구 방구 꼈어요? 미안해. 성규 형. 네? 형 아, 뭐 오디오가 오디오가 살짝 이상해서. 네, 제가 어제 네, 자꾸 마이크가 예, 네, 여러분들 들어가네요. 예. 네, 죄송합니다. 푸니엘 형은 좋아하는 안무 없어요? 안무요? 아, 방구. 어, 이거 이거. 어? 어? 아 맞네. 아, 네. 파트 때. 아, 그게 자라 아, 자라 댄스. 이거요, 전 이거요. 에이, 아 이거. 아 이거 멋있어. 그 자라먹 댄스라고 하는 건데. 아 그래요? 아, 미국에서 아, 요새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 아, 계시는 네. 여러분들은 정말 있죠. 도대체 어떤 춤일까 네. 더 궁금해지셨어요. 근데 정말 기대하셔도 좋아요. 네 맞아요. 왜요 왜요? 나 하려고요. 아 뭐 할 거예요? 댓글이 왔는데. 네. 댓글 예, 현식 마이크. 네. 아 현식 마이크. 조심하고 있습니다. 네. 아 예. 자 은광 형이 네네 전 이거요. 뭐요 뭐요 그게 뭐예요? 뭐야 네?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안무가 아니, 있어요? 두 번 다시 네 아, 네, 약간 두 번 다시 안무? 네. V하는 안무가 있어요. 나는 콧구멍 찌르는 줄 알았어요. V앱과 정말 어울리는 안무. 그렇죠 제가 그래서 한 거예요. 아, 여러분들 형 네. 앉아요 앉아요. 아, 예. 아 이렇게 퍼포먼스도 잘 앉으라니까. 받고 네. 아 앉았구나 미안해요. 자 은광이가 이제 네. 아, 지금 댓글들 보니까 예지합사라는 말이 네네. 제일 네. 많고 또 예지합사를 정말 많이 기대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했죠? 뭐야 뭐야 깜짝 이벤트죠. 어 뭐야 이거 정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응? 리허설 한 거 아니에요. 뭐야 예지합사 라이브! 와! 와! 어, 아, 이거 예기 연습하지? 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어 나 너무 놀랐어. 아까 저도... 리허설 하셨다고 했어. 네. 저도 몰랐던 사실이에요. 아, 이 사람. 저희가 정말 팬분들께서 너무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네네. 네, 준비를 했습니다. 아, 네. 그렇죠. 아, 오늘 거의 댓글의 절반 정도가 예지합사라고 그쵸, 그쵸. 하네요. 절반은 예지합사고 절반은 창석 오빠 그 머리 제발. 아, 창석이 형 머리 얘기가 네. 너무 핫대 지금. 창석이 형 머리 얘기밖에 왜요, 없어. 왜요, 왜요. 여러분 내가 하나를 그 읽어드릴게요. 제발. 내가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창석 오빠 그 머리 제발. 아 여러분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창섭이 형이 네, 좋아서 전에, 그런다고 생각할게요. 창섭이 형이 며칠 전에 진짜 진지하게 저한테 와가지고 진짜로 진지하게 걸어오더니 야 나 원빈 씨 좀 닮은 것 같지 않냐? 막 이러는 거. 아 이거 아니 너무 진지해가지고 내가 손톱 장난을 못 치겠더라고 창섭이 형한테. 아니 아 그때 그 장난치려고 이렇게 진지하게 한 건데 애가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여가지고 네네. 정색을 하고 반응을 하더라고요. 이게 원빈님이 이제 커피 광고에서 약간 이런 머리 스타일을 그러니까 아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네, 좀 닮고 싶어서 따라하긴 했는데 죄송합니다 원빈 선배님 죄송합니다. 아 근데 나 이렇게 눈 한쪽 가리면 멋있는데. 아 그거는 이제 무대에서만 아, 보여주고 무대에서. 싶어서. 오케이,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네. 라이브를 준비하는 동안 영상 티저 영상을 보고 계시면 네. 저희가 라이브 준비를 네. 하고 깜짝 선물. 예지합사. 아, 아니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야. 자, 이렇게 생산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니까요. 네, 네. 예. 네? 네. 아, 자, 지금 감동. 네네. 정말 감동을 받고 있을 멜로디. 댓글을 네네. 한번 네. 아, 댓글이 일단은 50만이 넘은 지가 한참 됐고요.
와우. 감사합니다. 와우. 그리고 하트는 2,300만을 와우. 파악을 하고 있고. 네. 와우. 네. 창소 오빠 목소리 너무 멋있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 그리고 푸니 오빠 약간 박자 놓친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아니, 어떻게 공개되지 않은 곡에 박자를 이렇게 깨고 계시는지. 어, 진짜 신기해요. 근데 레이백 한 거죠? 예. 네, 그렇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라이브를 그, 했다고. 예, 푸니 엘리온 그 영어 랩. 네. 근데 내용을 지금 아, 은광 오빠가 손 하트를 한번 날려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네. 네. 아, 예. 안 써도 돼요 이제? 아, 예. 어, 갑자기 어? 어? 왜요? 나가셨어요? 모두 다 나가셨어요. 어. 어. 네. 하트 보고요? 네. 농담입니다. 예, 멜로디라서 너무 행복하다고.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동적이죠, 노래 자체. 네, 뭐 가사들이 진짜. 네. 은광이 형. 네네. 노래 부를 때 왜 그래요? 왜요, 왜요? 아니, 멜로디, 멜로디 했는데 뒤에서 계속 멜로디, 멜로디 막 이랬는데 어려워요, 이게 가성으로 해가지고 음잡기가 어려워서 신경을 곤두세워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 찾는 거예요? 이거 안 써도 돼요 네, 네. 아무튼 직업형 어, 네. 아무튼 뭐. 어, 어! 아, V앱에서 또 이 얘기를 안 꺼내면 정말 섭섭합니다 네네 은광 오빠, 성재 오빠랑 같이 샤워했어요! 아! 아! 정말 이 질문 이제 저도 이제 되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V앱 방송에서도 이 얘기가 네.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만 여쭤보셔도 될 것 같은 게 네네 안 할 거예요. 아, 이미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네. 네 별로 기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뭘 기대를 해요? 자 어느덧 네네 설마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 정말 아, 벌써 마무리해요? 아직 시간이... 11시 40분 몇 시죠? 근데 아, 저희가 네. 오늘 어, 딱 그 자정을 찍지 않고 그 전에 끝낼 거기 때문에 아, 네. 네. 이제 12시에 어 이제 음원이 걸 준비하시라고 예. 네. 준비할 시간을 좀 드리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공지를 하나 할게 있습니다. 네, 아, 맞습니다. 공지. 저희 B2B 활동 시즌 때 이제 공개되는 더비트가 아, 돌아오나요, 더비트가? 더비트가 이번에는 V2B 채널을 통해 최초로 생방송으로 공개됩니다. 오~ 야~ 오~ 생방송 더비트. 예, 네, 뭐 단체 방송을 뭐 단체 방송과 개인 방송도 포함이 될 예정이니까 야, 네, 개인 방송. 많은 관심과 부탁드리고요 다음 네네네. 주 화요일부터 첫 방송 네. 시작합니다 방송 일정은 오, 추후에 더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과 아, 더욱더 많은 소통을 하고 싶은 저희 B2B의 마음을 알아주렴 네 어, 지금 존대, 반존대한 네. 거예요? 네 반존대예요 설레죠 야 그러면 진짜 지금 네네. 몇 분이죠? 지금 저희가 네. 자정 공개까지 35분 20분, 29분 20분 정도 남았어요 20분 정도가 남았다 예, 20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20분 정도 남았으니까 이 막간을 이용해서 예. 아, 지금 다가 지금 소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죠? 막간을 이용해서 아 근데 너무 많이 왔는데 제가 못 읽어드려가지고 아 그래요, 그래요 좀 예. 읽어봅시다 장소 오빠 펜파인애플 애플펜 춤 좀 쳐달라고 아 지금 이상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아, 네, 예, 근데 춤이 있나요? 춤이 있어요 아 저는 그 노래밖에 몰라서 아 진짜로 PPAP 이거 창소 오빠 너무 많이 왔어요 정말 아, 진짜 아, 저는 근데 춤은 모르고 네. 그 부분만 알거든요 이거 하연이 해주세요 네. 아는 대로 은광이 형이 춤 춰줄 거예요 그럼 알겠습니다 아, 오늘 이건 알죠? 파연의 이건 알죠? 네 아, 그것만 하면 돼요 띵띵띵띵띵띵 띵띵띵 PPAP I have a pen I have a apple apple pen 저게 뭐 네 이거 아니에요? 네 목소리가 I have a pen. 아 이게 무슨 이 노래 하는 거야? 이게 원래 이게 메리트예요. I have a apple. 아, apple pen. 아, 다시 안 했으면 좋겠어요. Apple 죄송합니다. Pen. 안 할게요. 아 그리고 제 얘기도 잠시 하자면 네. 제 이마에 뭐가 붙었다고 이렇게 자꾸 와요. 예, 뭐, 댓글을 뭐죠? 보내주시는데 하나도 안 붙었고요. 뼈가 살짝 여기 네.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아, 이 조명 때문에 이게 네, 그래 조명 때문에 그래서 트러블 패치냐, 뭐가 뭐가 붙은 거냐, 아, 약간 댓글이 많이 와서 네. 뭐 트러블 없고요. 네 메이크업 아티스트 그만큼 이제 했어. 아, 네. 피부가 맨들맨들하다는 거죠. 네, 제 이마에 트러블은 네. 없고요. 아, 뼈가 단지 조금 튀어나온. 형도 뭔가 얼굴에 트러블이 많은 거 같은데. 네, 맞습니다. 트러블은 없고요. 뼈가 잠깐 튀어나와서 네 아니, 잠깐 튀어나와서 잠깐 잠깐 튀어나와서 뭐 몇 달 뺐다 할 수 있어요? 이따가 아니 영원히 튀어나올 거라고
있고.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또 하나의 선물을 드리자면 네. 저희가 캡처 타임을 준비했습니다. 캡처 타임이 뭐냐면 갑자기 뭐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표정을 짓고 싶은 네. 표정이나 뭐 이런 거 사진을 해서 캡처를 하시는 거예요. 아~ 한 명씩 이렇게 멤버 한 명씩 한 명씩. 아, 네. 이런 시간을 또 아, 되게 어렵다 이거. 그럼. 그러면 저 가운데 카메라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저부터 시작할까요? 네. 너무 갑작스러운데 그냥 뭐 이거? 짧게 그냥 저를 캡처하시면 돼요. 네. 아, 귀요미, 네. 비투비 귀요미 임현식 군이었고요. 저는 네이버 메인 노래 보겠습니다. 네, 어. 해볼게요. 네. 자, 시작. 아, 이 표정은 정말 아 나도 너무 하고 싶은데 나도 저게 안 돼요. 할 수가 없어. 저희가 좀 부러워하는 표정이죠. 이길 수가 없어 저거. 부러워한다. 아 진짜 이거 나도 너무 하고 싶은데. 네. 잘생긴 것도 하나 해주세요. 잘생긴 거 예 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내가 나와서 왜요 잘생긴 거야. 그냥 저도 잘생긴데 증명 사진 찍는 줄 알았어요. 말씀드리는 순간 프로필 좋아하니까. 아, 네. 아 말씀드리는 순간 어 잘생겼어 잘생겼어. 하트 2,500만. 오! 2,500만. 2,500만. 댓글도 6만. 대한민국이 5천만 명인데 네네 절반이죠. 야 2,500만을 발표하는 순간 이 정도니 하트 200만 건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아, 야. 자 그럼 은강 씨 주시 캡처 타임. 캡처. 아 캡처 아, 타임이요. 네. 네. 뭐 집중하세요. 어. 저는 뭐 베지터 같아. 뉴맨이니까 네. 아 멋진 남자분이 멋지잖아요. 그쵸. 좀 멋진 진지했으면 포... 좋겠어요. 진짜 아 진지하게 할 거예요. 네. 네. 어, 네 캡처하셨을 겁니다. 맨날 멋있는 거라 그러면 캡처해서 네가 내 주름 만져. 아 정말 평생 소장감이네요. 폰 배경화면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평생 소장감이네요. 예 그럼 민혁이 형의 캡처. 민혁이 형. 애드 민혁. 아 좋다. 애플. 야, 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네. 아 좋아요. 아, VF 아, 예, 예. 네. V.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푸니엘 형. 왜요? 나는. 아 형 지금까지 캡처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아 저는 이번 컨셉에 굉장히 이제 장난기 없애기로 했거든요. 어, 네. 네. 제가 원래 진지한 사람인데 그동안 연극한 거였어요.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줘요. 예, 알았어. 어, 볼드모트 같아. 해리포터. 아브라카다브라. 야, 은가 거기 있으면 더 이상해. 아브라카다브라. 네, 아 진.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창섭이가 예. 되게 조용했네. 아우 막 웃긴 표정. 이번 컨셉이에요. 이게 진짜 마지막. 맞아. 네, 그럼 이제 하지 마요. 얼마나 좀 때. 그럼 진지 한 번 더 하나 해주세요. 네. 아 진짜 진지할 수가 없네. 아니 이거는 이거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저희가 사실 다음 주에 이제 첫 방송을 하기 이전에 네네. 뮤직뱅크에서 일주일 먼저. 사전 녹화를 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드라이드 리허설을 하는데 감독님들이 다 웃으시는 거예요. 네, 아, 너무 멋있게 했는데. 저희 세 사람 진지하게 했는데. 아, 멋있게 했는데. 그런 비슷한 감정이 아니다. 이른이 형 왜 웃다가 기침해요? 아, 화면이 딜레이가 돼서 이제 창섭이 형 표정을 봤는데. 아. 아 진짜 웃기네. 와, 정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혼신의 연기를 해가지고. 훈이의 표정을 네. 보겠습니다. 아 더워. 아니 되게 네, 웃기다 근데 야 무표정 무표정 나랑 무표정 하자. 어때 저렇게 치아가 크지? 아 진짜 다르게 생겼다. 아 그냥 네, 아 좋아 아, 좋아 약간 이 예 네, 이론이 형의 캡처 타임. 이론이 네 아 어 광고예요 지금 PP에서 I have a pen I have an apple 아 진짜 애플이네요. 애플팬. 어우 애플팬. 캡처 타임 예, 마지막까지 이렇게. 끝났습니다. 예. 자 아. 이제 시간이 네네. 정말 클로징 할 때가 됐는데 네. 음원 공개 15분 전 정확히. 15분 전이요. 예. 와우. 이제 슬슬 떨리기 시작해요. 왜요? 15분 전이라서. 자 괜찮아요.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었나요? 저희가 네네. 계속 앨범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뭔가 컴백에 대한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그쵸? 네. 근데 이제 15분 지면은 저희 앨범이 나옵니다. 네. 아, 그럼 저희 그러면 한 명씩 네, 마지막 짧게 소감을 네. 얘기하도록 하죠. 저희 오늘도 응원 그 진입 순위 좋으면은 고기 먹으러 가나요?
저 네, 뭐 저기 뒤에 가야죠, 있는 뭐. 저희 이사님이 고기 쏘시기로 해가지고. 아 그래요? 오. 자 그러면 저부터 소감을. 예. 네. 이번 앨범 정말 정말 열심히 저희 일곱 명 모두가 만든 앨범이니까요. 그리고 다른 큐브에서도 네 정말 열심히 해서 만들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빨리 들려주고 싶네요. 네네. 아. 예, 저 또한 예, 이번 앨범을 하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드라마도 또 이제 촬영이 겹치다 보니까 정말 좀 신경 써야 될 게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일 좀 신경이 많이 쓰였던 신경을 많이 써야 했던 앨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보다 뭐 퀄리티도 훨씬 높을 것 같고 더욱 재밌는 활동이 될 것 같아서 지금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말을 저희 B2B와 함께 좋은 추억 만들도록 할래요? 어. 네네. 네. 예. 아, 좋았습니다. 박수. 멋있다. 성재야 진짜 고생 많이 했죠. 은광 씨. 네네. 아, 요번 앨범 다들 우리 일곱 멤버가 적극적으로 프로듀싱에 네. 참여했기 때문에 뭔가 뮤지션으로서 아티스트로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앞으로도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음악 들려드리는 가수일 테니까 요번 앨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저는 약간 회춘한 기분이에요. 이번 앨범 약간 오랜만에 댄스도 하고 하니까 정말 열정이 불타올라서 재밌어요. 아 너무나 재밌어요. 왜 이렇게 저희 네. 저희를 의식하면서 아 너네가 참 좋아. 계속 얼굴을 네. 카메라에 보고 팬분들한테 얘기해. 시간 빨리 할게요. 자 그럼 기도 화이팅! 화이팅! 민혁이 형. 예. 다 마찬가지 심정이겠지만 저희가 이제 미니 9집 5년차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인의 마음으로 준비한 앨범입니다.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이팅! 가자! 상서명. 네. 이번에 정말 역대급 섹시미를 B2B가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야!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사는 B2B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멜로디 사랑해요! 빠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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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기도하고 누우면 앨범 전체적으로 네, 다 많은 사랑과 응원을 뭐야? 뭐지? 많은 사랑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머리 뽀뽀하고 싶어져가지고 네, 네 이은이요. 저는 멘트는 따로 안 하고 네. 댓글에 네. 기도로 이행시를 해달라고 하셔서 네, 네. 그럼 저 카메라 보고 네, 카메라 보고 네. 자 기! 기다려줘서 너무 고맙고 도! 도망가지 말고 거기 있어 오빠들이 갈 테니까! 야! 자 잘했어 마지막 인사 잘했어 예 잘하셨고요 예 소감도 들어봤으니까 마지막 인사는 저희 은광이 형 믿는 예, 은광이 예. 형이 딱 정리하고 예, 인사 예. 딱 하는 걸로 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뭐야 왜 내 뒤에 마이크가 두 개 있어 하나 내 거 분신주 네 예 여러분들 정말 이제 10분 남짓 남았네요. 네. 떨리시죠? 네. 저희도 떨립니다. 네. 아무튼 B2B가 항상 정말 열심히 하는 뮤지션 아티스트 B2B 많은 사랑과 성원 부탁드리면서 저희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멜로디만을 위해 사는 B2B 사랑해요 멜로디. 그럼 지금까지 보스트 B2B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 했는지 알겠다. 예지 앞사. 기도합시다. 오구멜 오삼일 기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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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